자, 괴사편입니다. 서리편에 이어서 괴사입니다. 괴사. 괴라는 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전 한자를 잘 모르니까. 괴. 아, 잠깐만요. 괴. 괴라는 건 속이다 그런 말입니다. 속인다. 헐뜯다. 혹은 이제 괴이하다, 기이하다 그런 말로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좀먼 의미고 일반적으로는 뭐 속인다, 꾸짖다, 헐뜯다 뭐 그런 말입니다. 사라는 거는 시키다 그런 말인데 시킨다, 부리다 뭐 그런 말인데 그럼 괴사라는 거는 뭐 어떻게 무슨 말이냐 이게? 헐뜯어서 부린다 그런 말이야? 일단 읽어보죠 뭐.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괴사입니다. 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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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록이고 이록이라는 거는 이제 당근을 준다는 거예요. 당근. 그러니까 상 주는 거. 그런 거. 그 둘째가 위세이며 위세라는 거는 힘으로써 다스리는 거죠. 호랑이처럼. 호랑이를 등에 업은 것처럼. 그래, 호랑이처럼이 아니라 호랑이를 등에 업은 것처럼. 그 셋째가 명의다. 명의라는 건 명분입니다. 글자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무릇 이롭게 하면 민중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세로는 명령을 시행하게 만들며 명의는 위아래가 함께 기준을 삼는 것이다. 이세 가지가 아니면 비록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급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로움이 없는 것도 아닌데 민중이 임금에게 감화되지 않고 위세가 없는 것도 아닌데 신하들이 임금을 따르지 않고 관청에 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다스림이 명분과 맞지 않는다. 이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도 아닌데 세상이 다스려졌다가 혹은 어지러워지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위에 있는 임금이 실제로 귀중하게 여기는 것과 나라를 다스릴 때 쓰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록은 법을 의미하겠죠. 법술세종의 이록은 법일 것이고 위세는 세일 것이고 당연히 명의는 탁 맞진 않지만 뭐 대용시킨다 그러면 술일 텐데 술일 텐데 그죠? 딱 맞진 않지만 어쨌건 요세 가지 방법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인데 요세 가지가 이제 잘 지켜지는 것 같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왕이 여기에 관심이 없고 딴데 마음이 가 있으면은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무릇 칭호를 정하는 것은 관작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칭호를 업신 여기고 그 내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를 고상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를 들면 무슨 사장님, 무슨 사장님, 무슨 교수님 막 이렇게 다 떠받들어 주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뭐 사장님이 어떠고 교수님이 어떠냐 다 똑같은 새끼들인데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이제 고상하다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겠죠. 읽어보죠 계속. 자, 자기를 마련한 것은 귀천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까닭이다. 왕을 하찮게 여기고 백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현명하다고 한다. 아까와 같은 맥락이죠. 위세와 이득은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움 없이 위세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고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진중하다고 한다. 법률과 명령은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법률과 명령이 따르지 않고 사사로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충성스럽다고 한다. 관작은 민중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세상에 알려지는 명예를 좋아해 관직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열사라고 한다. 형벌은 왕의 위세를 휘두르기 위한 것이다. 법을 가볍게 여기며 형벌이나 사형의 중벌도 피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용사라 부른다. 용사님. 군대 가면 우리는 용사가 되는데. 민중이 명예를 갈망하는 마음은 이익을 바라는 것보다 더욱 간절하다. 이와 같으니 선비로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궁핍에 빠진 사람으로서 어찌 바위굴에 살면서 몸을 괴롭혀 그 명예를 세상 사람들과 다투려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세상이 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까닭은 신하들의 죄가 아니고 위에 있는 왕이 다스리는 도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 무슨 말하는지 알겠네. 한비자가 꾸준히 하는 얘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그 뭐죠? 서류편에서도 얘기했었었는데, 왜 그 남들하고 좀 달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특이하다, 혹은 그 사람들이 좀 더 잘생기거나 아니면 예쁘거나 아니면 뭐 좀 있어 보인다 싶으면은 똑똑해 보인다, 신기하다, 존경스럽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면 움막에다가, 예를 들면 803 산자락에다가 동굴에다가 막 살면서 막 30년 동안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예를 들면 신선이다, 아니면은 뭐 속세를 떠난 이제 뛰어난 사람이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막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야. 근데 한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람들이 숭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되고, 따라 행동하게 되고, 따라서 그 사람들은 나라에 해가 되는 놈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요 얘기는 앞에서 꾸준히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래서 이제 괴사편에서 나온 얘기들도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뭐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맥락이 또 있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맥락으로 읽어보시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원인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이 잘 다스려지게 하는 근본을 업신 여긴다. 이러므로 아래의 신하들이 바라는 바는 항상 위의 왕이 나라 다스리는 방법과 서로 어그러질 따름이다. 지금 신하가 왕에게 복종하는 일은 임금에게 있어 중요한 일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오로지 한 마음으로 일하면서 말하기를 삼가하면 곧 이를 좀스러운 공생원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실제로 일은 하지 않는데, 실제로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데, 왜 엄청 일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막 티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비자 입장에서는 딱 이제 요런 놈들인 거지. 근데 반대로 그렇게, 예를 들면 그 사람들하고 정반대로,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는데, 자기 맡은 일을 잘 하는데, 근데 티내지 않고 자기를 홍보하지 않고, 그리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명예롭다 여기지 않고 그냥 저 새끼는 그냥 공생원이다, 저 새끼는 그냥 뭔가 멋없는 놈이다, 재미없는 놈이다,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가치평가 기준이 아주 잘못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꾸준히 반복됐던 얘기입니다. 자, 법률을 굳게 지키고 명령을 살펴 따르면 이를 곧 어리석고 눈치 없는 놈이라고 한다. 위로 임금을 공경하고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면 옹졸한 겁쟁이 새끼라고 비판한다. 말이 때에 맞게 절도가 있고 행동이 적절하면 곧 시시하고 가짜는 새끼라고 한다.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고 사사로운 주장을 하지 않으며 관리의 말을 듣고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곧 이를 일러 비굴하고 고루한 새끼라고 한다. 한편 이와는 달리 왕이 불러 쓰기가 어려운 사람을 정의롭다라고 하고 은총으로 상을 내려도 독려하기 어려운 사람을 청렴하다라고 한다. 그의 행동을 법령으로 막기 어려운 사람을 장렬하고 강경하다라고 말한다. 명령이 있어도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용감하다라고 칭찬하며 왕을 위해서는 어떠한 이익도 도모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성실하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너그럽고 은혜로워 덕을 행하는 사람을 어질다라고 우러러보며 자중자애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을 공경받을 어른이라고 한다. 사사로운 학문을 주장해 무리를 이루는 사람을 사제관계가 돈독하다라고 부러워하며 조용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사려 깊은 선비라고 한다. 백수네 이거? 나 같은 사람이네. 나도 그럼 사려 깊은 사람 선비구나. 맞잖아. 아니야, 왜 아닌데? 얘기해봐, 왜 아닌데? 그냥 백수야? 여자친구 얘기는 다르대. 의견은 좀 다르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며 이익을 쫓는 사람을 민첩하고 재빠르다라고 하며, 이거 요즘 세상과 똑같네. 요즘 사람들하고 사실 똑같네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 남들한테 어떤 짓을 하든 간에 어쨌건 돈만 벌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새끼들이 있잖아. 요즘도 그런 사람들 보고 똑똑하다 그러죠. 음험하고 조급해 거듭 바꾸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한다. 먼저 남을 위하고 자기 일은 나중에 하며 골고루 퍼진 명성과 대중을 설득하는 언변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성인으로 칭송한다. 큰 소리는 치지만 실제로는 아무 쓸모가 없고 행동은 세상 일에 어긋나는 사람을
대인이라 부르며 자귀나 복록을 깔보고 임금에게 굽히지 않는 사람을 호골이라고 말한다. 아랫사람들 사이에 점점 익혀져가는 것이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인식이 이와 같으니 나라 안으로는 민중을 홀려 어지럽히고 나라 밖으로 나가면 나라에 이롭지 못한 것이다. 왕은 마땅히 이와 같은 욕심을 금하고 이러한 행동을 뿌리 뽑아야 하는데도 억제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를 쫓아 존중한다. 이것은 아랫사람에게 임금을 어지럽히는 것을 가르치면서 나라의 정치를 하는 꼴이다. 무릇 임금같이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신하나 민중을 다스리는 방법은 형벌이다. 그런데도 지금 멋대로 사사로이 의로움과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존경받는다. 사직이 존립하는 바탕은 민중이 마음잡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 있다. 그런데도 말 많고 음험하고 남을 잘 헐뜯고 아첨 잘하는 사람이 쓰이게 된다. 나라 안의 모든 민중이 임금에게 복종하는 바탕은 신의와 은덕에 의한다. 그런데도 편파적인 의견으로 나라를 뒤엎으려는 사람이 쓰이고 있다. 임금의 명령이 잘 시행되고 임금의 권위가 확립되는 바탕은 크게 공경하고 겸허한 자세로 순종하는 데 있다. 그런데도 바위 굴에 숨어 세상을 엿보는 사람의 이름이 온 세상의 명성을 드날린다.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까닭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게 바탕이다. 그런데 작물을 짜거나 비단에 술을 놓거나 조각품을 만드는 사람, 본바탕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아간다. 왕의 명성이 빛나고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는 바탕은 전장에서 싸우는 전사들이다. 지금 전장에서 죽은 사람들의 고아들은 전사자들의 고아들은 굶주림에 지쳐 길가에서 구걸하는데 임금 주변에는 웃음을 파는 배우들과 술을 좋아하는 패거리들이 수레를 타고 비단옷을 입고 뻐긴다. 포상과 복록은 민중에게 있는 힘을 다하도록 하고 신하에게 목숨을 바치게 하는 바탕이다. 싸움에 기고 성을 쳐서 빼앗은 전사들은 죽도록 애썼는데도 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도 점이 낮추고 관상과 손금이다 보며 남을 홀리는 일을 하면서 임금의 마음에 드는 말을 뇌까리는 새끼들은 날마다 하사품을 받고 있다. 임금이 위에서 법도를 쥐고 있는 것은 신하를 죽이고 살리는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그 법도를 받들어 준수하는 선비가 충성심에서 임금을 배알고자 해도 뵙지 못하고 있는데 달콤한 말을 교묘하게 구사하고 나쁜 짓을 일삼아 세상의 유행을 바라는 사람은 자주 임금 가까이에 뵙는다. 법에 의거해서 바른 말을 하고 의견은 명분과 실체가 서로 들어맞으며 규율에 따라 못된 사람을 벌하는 것은 왕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바탕인데도 이를 주장한 사람은 오히려 임금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 아첨에 변서를 늘어놓고 임금의 뜻에 맞추어 바라는 일을 하게 해서 세상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 친근하게 된다. 세금을 애써 내게 하고 민중의 힘을 모으는 것은 국난에 대비해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다. 사졸 가운데는 할 일을 두고 도망가서 몸을 숨기고 위세 있는 권력층의 빌부터 할당되는 부역을 면해서 왕이 찾아도 잡히지 않는 무리가 수만도 넘는다. 무릇 기름진 밭과 좋은 집을 상으로 내간 것은 사조를 싸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전쟁터에서 머리가 잘리고 배가 찢어지고 뼈가 들판에 흩어진 자들은 살아있을 때에는 집은 없더라도 신체는 용납되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집마저 빼앗기고 만다. 한편으로는 딸이나 누이의 아름다움을 팔아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과 아무런 공적이 없으면서도 대신이나 측근이 된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좋은 집을 골라받고 자기가 바라는 기름진 논밭을 골라 생활의 바탕으로 삼는다. 이거는 페미니스트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네. 포상이나 이로움이 하나같이 임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신하를 마음대로 지배하기 위한 까닭이다. 갑옷을 입고 싸운 사람들은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가하게 지내는 선비가 오히려 존경받아 명예를 얻는다. 왕이 이러한 방법으로 다스린다면 명예가 어찌 비천해지지 않겠으며 그 지위가 어찌 위태롭지 않겠느냐. 무릇 명예가 천박해지고 그 지위가 위태로우면 반드시 아래에서 법령을 따르지 않고 두 가지 마음으로 세상을 어긋나게 사는 사람이 있게 된다. 이 같은 행동을 금하지 않고 그 무리를 처부수지 않고 그 당파를 해산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존중하고 따른다.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허물이다. 잘못이다. 왕이 염치를 내세우는 것은 신하에게 그것을 장려하려는 까닭이다. 지금 사와 대부들은 더러운 행동이나 추한 일을 부끄럼 없이 저지르면서 뻔뻔스럽게 관직에 앉아있고
딸이나 누이가 임금의 총애를 받아 임금과 사사롭게 은의를 맺은 사람은 은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딸이 이제 왕비거나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요. 첩이거나. 자, 차례를 기다림 없이 관직에 나간다. 부마라 그러죠. 부마. 자, 포상은 존경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싸움에 나가 공로를 세운 사람은 그대로 빈천하게 된 사는데 임금을 가까이에서 받드는 내시나 광대패들은 등급을 뛰어넘어 승진한다. 이거 이기붕이 씨발 이기붕이하고 그 신성문과 그 새끼 딱 씨발 그런 아이씨. 정작 6.25 때 그 뭐야 전상자 중에 지금 가난하게 사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나 그 또 누가 있습니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딱 그거네. 자, 벼슬의 칭호를 실적과 맞게 함은 임금의 권위를 널리 펴고자 하는 까닭이다. 임금의 귀와 눈은 가려져 있고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와 여자들의 농간은 끊이지가 않고 벼슬아치들은 관직을 매매해서 남을 승진시킨다. 그것은 정치의 요로에 있는 사람들의 화물이다. 대신이 사람들을 관직에 앉히면서 사람들과 아래 사람들과 먼저 결탁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위세와 이록의 권리가 위세와 이록의 권위가 아래로 옮겨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벌을 주고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이제 왕의 손을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면 임금의 지위는 비천해지고 대신의 자리만 존귀해지게 된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무릇 법령을 마련하는 것은 사사로움을 폐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이 잘 시행되면 사사로운 방법은 적용되지 않고 폐지된다. 사사로움은 이건 이제 일종의 편법이죠. 편법은 법령을 어지럽히는 까닭이 된다. 선비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사로운 학문을 익히며 바위굴이나 움막집에 몸을 숨겨 세상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심한 경우에는 세상을 비방하고 작게는 아랫사람을 홀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왕은 이들을 금지시키지 않고 오히려 칭호를 내려 존중하고 공록을 주어 넉넉하게 잘 지내도록 한다. 이것은 공로 없이 명예가 드러나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으니 선비로서 두 마음을 품고 사사로운 학문을 닦는 것을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했다, 잘했정 우리 선비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지혜로운 속임수에 힘쓰고 법령을 비방해 세상 이치에 상반된 방법으로 명예와 복록을 구하려 하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옛날에 지금은 비트코인이 이제 수그러들었죠. 그죠? 근데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한창 뜰 때 비트코인 하는 새끼들이 안 하는 새끼들 보고 뭐라 그랬죠? 안 하는 사람들 보고 병신이라 그랬잖아. 병신이라고. 쉽게 그렇게 돈 버는 그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일하냐고. 병신 새끼들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딱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벌면 괜찮아. 돈을 안 벌거나 뭐 그러면 괜찮아.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버니까 멀쩡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하고 닮아가는 거야.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맞나 싶어서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을 누가 계도해줘야 되느냐. 한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왕이 그 사람들을 잘 계도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왕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아무튼 뭐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들이 너도 나도 이제 그 아니면 정보통신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세요, 비트코인 나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가지고 그걸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그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분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적어도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되지는 않겠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게 이제 한비자에서 얘기하는 거죠. 왕이 그 기준을 잘 삼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줘야 된다. 뭐 쉬운 말이죠. 지금까지 쭉 나왔던 말이기도 하고. 자, 무릇 임금의 다스림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선비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사사로운 학문을 익힌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법가의 본원에 말하기를 법가의 본원,
본원이라는 거는 뭐 격언 그런 말인가? 아무튼 법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말인가 봅니다. 자,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바탕은 법에 있고 나라가 어지럽게 되는 바탕은 사사로움에 있다. 법이 튼튼하게 서면 사사로운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사사로운 길에 의지하면 어지러워지고 법에 의지하면 다스려진다라고 했던 것이다. 위에 임금에게 올바른 길이 없으면 지혜 있는 사람은 지 촛대로 말을 하게 되고 현명한 사람은 제 나름대로의 뜻을 품게 되고 왕이 함부로 은혜를 베풀면 민중들은 함부로 욕심을 내게 된다. 이른바 성자, 지자라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성스러운 사람들 혹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멋대로 말을 만들어 지어내 법에 위배되는 태도로 임금을 대한다. 이럴 때 왕은 그것을 금지시켜 막아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그를 따르고 존중하니 이것은 신하에게 왕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이런 까닭에 현명한 사람은 명예를 드러내면서도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간악한 사람은 공로 없이 상을 받아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명한 사람이 관직에서 일하지 않고도 명예가 드러나며 간악한 사람들이 아무 공로도 없이 넉넉하게 잘 살게 되면 왕은 신하나 민중을 이기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온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는 실제로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숨어 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거지? 뭐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현명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까지가 괴사편이고요. 아까 괴짜가 무슨 의미였죠? 괴짜가 속인다, 그런 말이네. 속인다, 다르다, 바꾸다, 어기다, 헐뜯다, 꼬짓다, 그런 말인데 괴사라는 건 그래서 무슨 말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될까? 괴사 괴사 사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뭐 하게 한다 뭐 그런 말이거든요. 부리다, 시키다 그런 말인데 괴사 뭐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괴사라는 편명이 무슨 말인지는 잘 와닿진 않는데 아무튼 여기서 하는 내용들은 왕이 이제 그 뭐예요, 사람들의 잘못된 기준들을 잘 계도해줘야 된다, 계도해줘야 되고 그거를 잡지 못하면 왕은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 거기에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괴사편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얘기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죠? 크게 달라진 얘기는 없습니다. 자, 괴사편이었고 요 다음 편은 육반이라는 편인데 육반은 좀 긴가? 육반은 한 10쪽? 15쪽쯤 되는구나. 이쪽으로 하면 자, 그 육반편까지 한번 읽어보죠. 육반편이 46번째 편이니까 이게 총 55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편쯤 남은 거네요. 자, 영상 끊죠. 괴사편이었습니다. 괴사.